앵커 박광규 씨가 밴드를 위한 콘서트 준비 한창을 하는데요. 그 뜨거웠던 현장 지금부터 함께 하시지요. 박광규 씨를 만나기 위해 찾은 연습실. 네, 안녕하세요. 박광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식구들 같이 공연을 합니다. 특별히 준비하신 거 있나요? 음악이 그랬어. 전슬기가 직접 하게 봤습니다. 팬들을 위해 준비하는 공연인 만큼 연습마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는 박광규 씨 덕분에 현장은 열기로 불끈 달아올랐는데요. 네. 와우! 라켈러 라켈러 다시 대감기에서 1997년 부활 시절부터 시작돼서 2006년 4집 예. 제 곡들을 많이 불러요. 애착이 가고 좋아하는 노래. 저를 예전부터 좋아하셨던 분들만 아시는 곡인데 어쩔 수 없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아우 감질만 난다. 근데 박광규 씨는 지난해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며 전성기 못지않은 신바람을 받았는데요. 우리 아빠 가수다? 응. 그러면 예전엔 그랬대요. 응. 가수 누구? 그런 애들이 제 아들딸한테 먹을 거 사주면서 응. 아빠한테 비스트 사인 좀 주세요. 세상에 보도 타시겠다. 아들한테 참 창피한 일이기도 하죠. 참 미안하기도 하고요. 하지만 지금은 거리낌이 없어요. 바라보는 제 눈빛도 편안해졌고 예, 예. 또 아이들, 우리 아빠가 너무 따뜻해진 것 같으니까 좋아하고 여러분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장소가 됐고 맞아요. 다들 와주세요. 박광규 씨의 멋진 공연 기대합니다.